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내가 장로교인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말 때문에 내가 지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보다도 지혜로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 나누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교 안에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식적으로는 내가 이미 충분히 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식은 안 되는데, 지식은 이미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좀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더 깊은 개혁신학의 원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영성신학을 하시는 분께서 자기가 이게 개혁신학의 더 깊은 원리다 하시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여우의 모습이 보이면 저 사람은 여우짓을 할 사람. 그리고 구렁이가 보이는데 큰 구렁이가 보이면 9등급짜리 귀신. 이것이 뭐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주의에서는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성이고 더 깊은 원리로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귀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니면 틈을 타는데 내가 그것들을 회개를 계속 매번 해서 그걸 통해서 들어온 귀신들을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뭐 귀신이 뭐 머리에 작용하는 귀신이 따로 있고 하체에 작용하는 귀신이 따로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훌륭한 것 같은 대단한 영성가이신 모습이지만 그런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이 있을 때 상체와 하체에 작용하는 영혼이 그 귀신들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죄를 지은 게 후손들에게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귀신들이 악한 영이 흐른다 라는 말을 하면 그리고 뭐죠 심장에 뭐 귀신이 점령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얘를 단번에 뽑지 않으면 그 심장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이게 깊은 원리라고 뭐그 밖에 이제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하면 뭐 펠라기안이랑 알미니안이랑 세메펠라기안이랑 뭐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깊은 원리라고 사실 개혁신학에서 더 깊은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경험했을 때는 신학생들이 그걸 감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으로 생각을 하던 것 같더라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혁신학으로 정말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이,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어떤 의미냐면, 아, 그렇구나. 지성과 영성을 좋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꺼이, 토마스 아퀴나스, 뭐 천주교학자인 건 전혀 상관없이, 아, 정말 그런 사람들도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아, 우리가 정말 그 귀신들 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집중을 그런 쪽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 생각할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세요. 지금으로 따지면 소논문 같은 거 2000편 이상을 쓰신 분이세요. 신학대전. 그리고 이어령 씨 같은 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혹시라도 많이 안다. 내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아서 내가 영성이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그런 분들을 놓고서 나를 비교를 하자면, 저희는 사실은 일평생을 공부에만 매진을 해도 그 수준에 올라가기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그 지성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하나 다른 걸로, 아 내가 정말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영성을 내가 이제 올려야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조그만 수준으로 알고 있다면 얕은 수준의 영성이 가는 느낌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지성적으로만 추구를 했는데 영이라는 걸 하려면 이게 대립되는 거여서 이게 지성이 좀 낮아져야 된다든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혹시라도 많이 알고 있다는 조금은 경계해야 될, 사실은 일평생을 공부해도 모자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오해해서 영성을 여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지성 수준에 맞춘다고 했을 때 내가 많이 적게 알고 있다면 낮은 수준의 영성을 맞추게 되는 논리인지, 혹은 지성을 끌어내려서 맞추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도. 그리고 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어령 씨 같은 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시고 일평생 공부에만 매진해도 충분히 공부량이 오히려 모자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공부를 내가 충분하다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열심히, 더 열심히 매진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다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 묵상 이강택 씨의 책 같은 걸 읽고서 이제 그 과제를 내는 날인데, 이강택 씨의 에베소서 묵상 중간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영성 신학에서는 환상과 꿈이나 뭐 이런 그 귀신 쫓고 막 이런 거가 굉장히 더 깊은 원리, 깊은 그 무언가처럼 말했지만, 이 에베소서 묵상 실제로 과제로 내는 책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수준이 연약했을 때 주셨는데 나의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적어지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그 대립되는 느낌이죠. 한쪽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구렁이를 봐야 되고 뭐 여우를 봐야 되고 뭐 위아래 뭐 신체에 작동하는 게 다르고 조상들의 죄를 걱정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아퀴나스를 생각하시면서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생각하시고, 한쪽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믿음의 수준이 연약했을 때 있던 거다 해서 굉장히 대립적인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남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을 갖고서 할 때 정말 이게 깊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계속 맞춰서 굳이 개혁신학이라고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영성신학이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굳이 아무리 이제 교재들에서 수많은 교재들이 조상들로부터 뭐 죄가 왔다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가, 이 한, 사람이 이 얘기하는 쪽으로 전부 다 몰리는 쪽에서 돌아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쪽이면 굳이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을 안 해도 괜찮을 수도 있고,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학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지성과 영성의 조화라는 것을 할 때 이런 부분도 혹시 놓치셨다면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경험상 네, 이런 부분 한번 나누고 싶어서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또 너무 이제 좀 자유롭게 그냥, 근데 자유롭게 하되, 왜냐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쨌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말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나왔다고 들어주실 분들도 계신데, 굳이 개혁신학이라는 이름을 대고서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